아니에요. 그 오늘 UV 특별 라이트 체크는 V자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I자로 해서 그다음에 각 지역부터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Go go. Go go. 현재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전체 인력이 150명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무관중 경기에서 대규모 거의 한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데일리별로 항상 홈 선수분들은 매번 출입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요. 혹시 발열 체크가 온도가 높거나 하면 특이사항이 바로 기재될 수 있도록 후기로 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6시간 전? 6시간 전이 기본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이고 조금 빠른 선수들은 한 8시간 전부터 출근하시는 분들 지금 계세요. 이쪽은 지하 엘리베이터 근무지고요. 이 근무지는 저희 중앙 데스크랑 이어져 있고 바로 장내로 이어져 있는 근무지이기 때문에 항상 필수적으로 관계자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근무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UV가 이런 UV고요. 네. 보통 이 UV 자체는 보면 육안은 안 보입니다. 육안은 안 보이지만 UV 라이트로 비치면 이렇게 보이는 이런 걸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에 지워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알파벳으로 좀 활용하고 있어요. 날마다 바뀌고 있고요. 뭐 A부터 Z까지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관계자 입장하실 때 1차적으로 노출이 되게끔 하는 발열 체크 용도고 두 번째로 2차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단에서 구비되어 있는 이 비접촉 체온계로 인해서 2차 체온 측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 찍으시길래 또 아침부터 찍고 계세요. 고생 많으시죠, 항상. 뭐, 다양하게 많아요. 끝날 때까지 계시죠. 저희 출근하면 항상, 저 일찍 출근할 때 항상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데도 군말 없이 항상 웃으면서 약간 배웅해 주시고 하니까. 엄마, 아빠 같은 느낌? 집에 가면 항상 있잖아요. 포근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근도 저보다 일찍 하고 퇴근도 약간 저랑 비슷하게 하시고 해서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선수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이제 저쪽으로 몰래 들어오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과의 분리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차단을 하고 앞쪽에서 선수를 퇴근하는 거 기다렸다가 사인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가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선수한테 사인이나 이제 사진 촬영,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제한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거리에서 선수 퇴근하는 거 보고 이동하시곤 합니다. 원정 버스가 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쪽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랑 버스랑 사고가 나지 않게 일단은 통제를 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들이랑 선수들이랑 접촉을 금지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선수들이랑 팬들의 접촉을 일단 자제하고 있어요.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이제 타격 훈련했을 때 파울볼이나 홈런볼 같은 게 이제 장내나 펜스 쪽에 껴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하면서 지금 또 무관중이다 보니까 이제 게이트 외부 게이트 문은 제대로 시건이 돼 있는지 또 시설물들에 문제는 없는지 지금 체크하러 돌아다니는 중. 이런 펜스 같은 데 이제 공이 껴있거나 하면은 경기 운영에 방해가 되고 경기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경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중 경기 할 때는 보통 15,000에서 2만 보 정도 평균적으로 걷고 지금 무관중 경기라서 한 1만 보 정도 조금 적게 걷고 있습니다. 경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경기 중에 발생하는 선수들 부상이라든지 뭐 응급차가 진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경기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중 경기 했을 때 이제 3, 4층 보시면은 저기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주최자분이 난동을 부리셔서 주변에 있는 관객분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이제 처리를 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위력을 가하시고 폭력을 행사하셔서 이제 강제 퇴장 조치 시키는 중에 본인이 그 3, 4층 계단에서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다행히 저희 경호팀이 그때 4명 정도가 같이 가서 떨어지는 거를 잡았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걸 잡지 못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가장 제 기억에는 아찔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 마무리돼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오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통제하는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안전하게 보고 돌아가실 때 저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저희도 히어로즈 팬이기 때문에